안녕하세요, 라스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게임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니어 오토마타 게임의 리뷰를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니어 오토마타는 스퀘어 애닉스의 니어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. 지구를 침략한 기계 생명체와 지구를 지켜내려는 그 안드로이드 간의 전투를 그려낸 작품입니다. 니어 오토마타는요, 난이도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쉬움, 그리고 노멀, 그리고 하드, 베리아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노멀 난이도로 진행을 했습니다. 엔딩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A, B, C, D, E 메인 엔딩이죠. 메인 엔딩이 다섯 개가 있고 전체 엔딩은 A부터 Z까지 26개가 있어요. 근데 메인 엔딩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좀 이제 이벤트성 엔딩이기 때문에 뭐 그 이벤트성 뭐 서브 미션 그런 엔딩까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A, B, C, D, E까지만 네,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용자가 직접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캐릭터는 2B, 9S, 그리고 A2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게 2B 캐릭터인데요.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좀 많이 하는 캐릭터예요. 검 같은 거, 뭐 무기도 강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칩 같은 걸 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2B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엔딩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1회차가 끝나게 되는데요. 이때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A 엔딩입니다. 2회차에서는 9S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돼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습득하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이제 두 번째 이제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2B가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9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킹입니다. 이제 해킹인데 이게 좀 약간 이게 무슨 비행기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, 이게 해킹이에요.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그 2B 캐릭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기계 생명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해서 공격하는 역할을 9S는 합니다. 그래서 뭐 9S도 물론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물리 공격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이 성공했을 때 이제 적에게 좀 더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. 캐릭터 공격에서 이제 공격은 강공격, 약공격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무기를 이제 셀렉해가지고 넣으면 되고요. 그 무기도 상점에 가가지고 직접 강화를 해가지고 더 강력한 네,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그인 칩이 있는데요. 이 플러그인 칩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제 전투 중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져서 막 물약을 못 먹고 또는 물약이 떨어졌을 때 이 플러그인 칩으로 해서 뭐 일정 양만큼씩 뭐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내가 직접 다가가서 죽지 않아도 그냥 내 그 근접으로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들 되게 편한 게 있습니다. 뭐 경험치도 좀 많이 얻는 게 있고요. 돈도 많이 얻는 게 있고요. 그래서 사용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칩을 이제 잘 분배해서 사용을 하면은 네, 플레이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공격을 할 때는요, 이렇게 라곤이죠? 이렇게 적을 고정시켜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라곤 상태가 되면 이렇게 빨간색 원이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떤 그 적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공격한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확실히 주죠.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면 손쉽게 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시점은 좀 약간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캐릭터 뒤에서 보는 백뷰 시점에서 보고 있죠.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통로 같은 데 지날 때에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시점이 있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가면서 나오는 2D 방식의 그 횡스크롤 방식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도에 따라서 이제 뷰가 정해져 있어요.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 이쯤 가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하고 뭐 시점이 바뀌고라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뭐 이렇게 굳이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면 어지럽다는 느낌은 네 안 드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1회차, 2회차 자 2B하고 9S로 이제 엔딩을 봐서 A, B 엔딩을 보고 나면 왜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반전적인 내용까지 담아내면서 이제 1회차, 2회차 때보다 이제 더 재밌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3회차를 이제 엔딩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제 C엔딩을 보게 되는데 C엔딩을 보게 되면 나머지 D, E 엔딩도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쭉 하실 거를 저는 네, 권장합니다. 스토리하고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는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차, 2차 A 엔딩, B 엔딩을 보면서 이제 두 번 정도 하면서 좀 이제 느껴지게 됐는데 아 이제 마지막 C, D, E 엔딩까지 보면은 아 진짜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은 전 세계 그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이렇게 극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예, 알게 되실 겁니다. 리뷰 보시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자, 요 아래
네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제 게임 무삭제 플레이 영상 방송 보고 싶으면 자, 요 위에 있는 카드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또 저는 다음에 재밌는 게임 또는 재밌는 콘텐츠 또 뭐 먹방도 한번 기획해보고 있으니까 네,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